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산천 농수산물을 우리가 알려라는 제목으로 UCC 공모전을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의 농특산물을 정해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산청의 흑돼지를 갖고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김장을 하는 날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당연히 산청군 흑돼지이지요. 산청군 흑돼지는 청정 지역에서 자라서 아주 건강한 흑돼지입니다. 산청 지역만의 고유한 혈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질 내 불포화 지방사 함량이 많아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시중에서 흑돼지를 사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택배로 붙였습니다. 택배를 언박싱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산청 흑왕소금 구이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안전하게 배달되어 옵니다. 여러분들도 주문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빠가 김장은 하는 날 돼지를 굽고 있습니다. 돼지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맛입니다. 10마리 말보다 위로가 되는 돼지 밥상입니다. 맛이 쫄깃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영관이가 김장을 하는 날 돼지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에 특유의 잡냄새가 없고 적당한 탄력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김장김치에 싸서 먹고 있습니다. 산청농협에서는 정육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리산 흑돼지를 쇼핑몰로서 배달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할인과 이벤트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산청군 흑돼지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